자, 사람들이 말하는 위기를 듣고 다시 정상에 오르셨어요. 혹시 또 다시 정상에서 내려올까 봐 두려우신가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연애 대상은 폐지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올라가면 내려가야죠. 근데 올라가면 별로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어요. 네. 없어요. 그냥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대로 평화가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언젠가 건드리니까 또 후배들한테도 자리를 양보를 해야 되고 그런 순간이 한참 후에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께서 이경규 씨를 표현하기를 천상 연예인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인기에 연연하시나요? 그렇진 않고요. 제가 한 얘기인데 그 기사 된 적이 한번 있어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저거 기사가 멋있더라고. 내가 이런 말을 했나. 인기는 네. 아침 차에 낀 성애와 같다. 네, 성애. 해가 뜨면 없어져 버려요. 네. 그리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인기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렇죠. 내가 정말 인기가 있구나. 네. 근데 이게 없어져 봐야 알아. 없어지면 굉장히 외로워요. 그렇죠. 외로워요. 만약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다면 네. 이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근데 분명히 이제 또 위기가 올 거예요. 네. 오는데 지금만큼은 잘 대처를 못할 것 같아요. 또 이런 위기가 또 안 왔으면 좋겠고 네. 또 온다면 사실은 관둘 용의도 있어요. 이제 그만하겠다. 아, 정말요? 예, 네. 아니 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만하고 떠나겠다. 거짓말 하시고 왔는데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 칠순잔치도 예능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선배님. 자, 드디어 이경규 선배님 칠순잔치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칠순 되면 진짜 웃길 것 같아요. 진짜 칠순 가면은. 왜냐면 내가 잃을 게 없잖아요. 이제. 다 살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막 온갖 얘기를 다 할 것 같아요. 정부 얘기도 하고, 성생활 얘기도 하고. 여자 얘기, 남자 얘기, 싹 다 하고, 그냥 자폭에 뿌릴 거야. 아니, 나이 70인데 뭐라고 그렇게 안 돼? 아, 욕도 하고. 아, 그럼 잘라내면 잘라라, 이거지. 네. 가서 밥 먹으면 되는 건데, 뭐. 거칠 게 없잖아요. 네, 맞네요. 그때가 네. 오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많이들 조심들 하잖아요. 네. 솔직히 이렇게 눈치 어느 정도 보고, 또 사실 뭐 인터넷 댓글도 좀 신경 써야 되고, 그렇지만 70대면 네. 별로 없습니다. 훨씬 더 자유로워지죠. 자, 글자도 잘 안 보이고. 그냥. 네. 네. 궁금한 게, 네. 집에서는 또 어떤 남편이실지, 집에서도 솔직하게 다 말씀하시고, 욱하는 성격이신지 좀 그게 궁금해요. 집에서는 거의, 네. 이렇게 이제, 아내가 어느 곳에 있는가, 이렇게 쓱 보고, 아, 저쪽에 있구나. 왜 저쪽에 있나? 저는 조용조용히 있습니다. 아니, 욱하시거나 그러지? 아, 전혀. 전혀. 대화는 자주 하시는 편이에요? 대화는 하죠. 아니, 무슨 대화다. 아, 저는 이게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집에 가면 제 주장을 잘 안 합니다.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반찬 투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맛있다, 맛없다를 얘기하잖아요. 그 주는 대로 드시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 결정이나 이렇게 중요한 일 할 때 아 상의 잘 안 하지요. 왜냐면 저희 집사람은 이 전문 지식이 없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즐기는 분이에요. 네. 제가 가끔씩 물어는 봐요. 재밌었냐? 네. 재밌었다. 근데 집사람이 재밌었다. 시청률이 잘 안 나와요. 이게 가족이 보는 거하고 일반 대중들이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성수 씨네 집에서 TV를 보잖아요. 네. 성수 씨밖에 안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안 봐요. 네, 네.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방송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집에서는 별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마 이수근 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예? 선배님,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이제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뭘요? 아, 집에서요? 아니, 신혼 때는 안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이게 풀리는 시기가 있다더라고요. 예. 그게요, 나사가 꽉 채워져 있잖아요. 네. 갑자기 확 풀어지지 않아요. 그치, 천천히 풀어나가요. 세월이면 음성 한번 쓱 나와 있다? 그럼 따님하고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세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전자제품이 많이 나오면서 네. 우리가 다루기 힘든 제품들이 이제 많아요. 네. 그죠? 네. 뭐 너무 복잡해. 맞아요. 네. 그런 걸 배우면서 딸아이하고 좀 얘기를 나누죠. 예림이한테 좀 자상한 아빠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요? 네. 마음은 자상한데 표현은 잘 안 하는 아빠예요. 전형적인 60년대 아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맞다. 네네. 가끔 등굣길에 차로 데려다 주시기도 하신다고 그러죠. 아 그럼요. 그럼 뭐 그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학교 가는데 해줘야죠. 이게 주변에 마음 터놓고 얘기할 동료들이 많이 있으신 편인가요? 주위에요? 네네. 이경규 씨 주위에. 그 이윤석 씨. 아 네. 역시. 이윤석 씨하고 네. 하는데 그 친구가 저를 한 10년 정도 수발을 했어요. 근데 좀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원앙 소리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제 버릴 때가 됐구나. 그래서 요즘은 그 힘센 수술을 하나 데리고 다녀요. 네. 그 윤형규 씨. 아, 네. 글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후배들하고 저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윤석 씨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아 그럼요. 이경규 씨의 외로움을 풀어주는 데도 이윤석 씨가 중요한 역할을 네네. 하네요. 또 이제 이윤석 씨의 외로움도 제가 많이 풀어주고 그래요. 그 친구는 제가 없으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이럴 때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오늘은? 오늘은 어디서 나오나? 외로움을 잘 타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두 분도 그런 걸 느끼셨나요? 이 비가 오거나 네. 눈이 올 때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오, 네. 근데 사실 제가 뭐 아시겠지만 슬프는 지가 지만 1년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밤에도 유일하게 주위 분들 중에 내추럴로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내추럴로. 네, 네. 뭔가를 말씀을 하셔도 그게 기록을 인간의 그 본성 아닙니까? 기록, 네. 기록하고 싶은 거. 네, 네. 기록을 저한테 하십니다. 전화로 네. 뭐라고? 비가 온다. 네. 세상에 시계는 멈춰 있는데 네. 아니지 무슨 뭐라고 했어요? 무슨 일 까먹었네. 앞으로 기록을 다른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쪽에 해야 되겠다. 네. 아 시계는 멈춰 있는데 네. 자신의 시계만 돌아가고 있다. 네. 다 잤는데 자기만 돌아다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시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 네. 예전에는 뭐 이렇게 문자도 잘 안 하셨고 네. 문자를 해도 뭐 어디로 와라. 몇 시까지 나 픽업하러 와라 뭐 이런 정도였는데 픽업 야 매니저도 아니고 네, 네. 아 제가 할 일이죠. 매니저가 아니고 제가 할 일이죠. 네. 근데 요즘은 가끔 이렇게 좀 달착증한 윤서가 너 사랑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네가 좋다. 너도 형 사랑하지 뭐 이런 굉장히 징그러워요. 그런 거 안 하실 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건 정말 최상의 표현은 아닌가요? 그런 문자는 형수님한테도 거의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깜짝깜짝 놀랐어요 몇 번. 사실은 이게 마음의 문을 이제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떠나지 않죠. 계속 친구들만 시키면 떠납니다. 제가 그 해외 촬영 가가지고 이 친구가 방을 꼭 씁니다. 제작진 쪽에서 네. 방을 두 개를 잡아줘도 저는 너 이윤석 씨하고 같이 방을 쓰겠다. 네. 좁잖아요 이렇게. 그죠? 침대 하나 있고 냉장고 있고 TV 있고 그 좁은 공간에서 제가 70까지 심부름을 시킵니다. 물, 야 TV, 야 목욕대 물 받으라. 물. 베개, 베개. 야 딱딱하다 좀 깍깍하게. 뭐 네. 그거를 싹 다 해요. 이야. 그 70가지가 다 종류가 다르고요. 똑같은 걸 세네 번씩 또 시켜요. 합하면 한 210가지의 네, 마지막 시킨 심부름이 윤서가 네. 밖에 잠시 나갔다 들어와라. 그런 거예요? 심심하니까. 아니 반항한 적이 한 번도 없네? 나갔다 그냥 들어옵니다. 제가 처음에 남자 자격에 2년 전에 들어와서 네. 이 형태를 봤을 때 어떤 이런 인간관계가 존재했어요. 아, 정말 의아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윤석 씨 어떤 쇼인가 연출인가 생각했는데 네. 아 이게 그냥 생활인 거예요.
정말 정말로 그런 관계인 거예요. 네. 카메라가 돌아갈 때나 안 돌아갈 때나 똑같아요. 두 분의 관계 출발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왜 이경규 씨를 모시게 된 거예요? 프로그램을 처음 이제 경규 형님하고 같이 했는데 해외 촬영을 했어요. 근데 숙소에서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네. 밤에. 네.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웠죠. 예. 네, 뭐 또 좀 손민이 좋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들어갔더니 네. 윤서가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그냥? 네, 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꿇었더니 형이 평생 너의 든든한 산이 되어주겠다. 오~ 오늘 맨정신 기억나요? 어, 멀쩡하셨어요. 아, 네. 저도 왜 그러셨는지 지금까지도 모르겠는데 오, 네. 그날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아, 무슨 느낌이나 뭐가 와, 오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 그냥 어, 궁합이 맞겠구나. 아, 저 친구하고 네. 함께 가자. 네. 우리 평생을 이제 함께 가는 거다. 오늘부터. 그러고는 지금까지 한 십몇 년 동안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네. 같이 해도 같이 오래 한 느낌이 안 들잖아요. 네, 네 맞아요. 콤비는 안 해요. 그냥 심부름만 하고 있어요. 심부름 하다 보니까 10년이 싹 가더라고요. 아, 그럼 정말 누구보다 이경규 씨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 같네요. 아, 그렇죠. 네. 네. 오늘 한 맺힌 게 있다면 다 푸시죠. 뭐 지금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예전에 다른 모습이 있다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요즘은 너무 부드러워지시고 네네. 좀 약해지신 분도 있고 네. 네. 근데 예전에는 정말 강했어요. 꼬장꼬장하시고 네. 심부름을 시킬 만한 게 있고 굳이 시키지 않아도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다 보면 네. 분명히 형님은 시계를 차고 있어요. 네. 윤서가 몇 시니? 이렇게 들고 보면 되는데 몇 시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둘의 관계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후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이제 뭐 요즘 뭐 기획사와 노예 계약이 다 원조죠 저희가. 원조죠. 저희는 계약금도 없고요. 기한도 없어요. 어,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제가 자청해서 작성을 요구를 한 거죠. 네. 아니 그런 행동은 모든 후배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오, 이윤석 씨한테만. 네네. 반응이 워낙 좋으니까요. 반응이 최고예요. 우리가 그 남아공 갔던 미션이 있었어요. 남자의 자격에서. 그때 사실 제가 보는 경우에서는 이윤석 씨가 최초로 경규 형한테서 한 발짝 물러나는 그런 어떤 아주 아름다운 찬스가 온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형빈이가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아, 이경규 씨한테요? 어, 형빈이는 마치 그 종마처럼 앞으로 경규 형은 자기가 모시겠다. 이런 테마로 가고 있을 때 이 친구가 굉장히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걸 제가 봤어요. 이제는 네. 벗어났을 때. 실제로 남아공에서 최초로 형빈이와 같이 쓰시고 인석이하고 저하고 썼는데 네. 그날 밤에 윤석이가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잠을 자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이제, 사실 제가 그때도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나를 약간 수발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윤석이가 형님을 모시는 게 경경을 모시는 것보다 한 10분의 1 정도의 노동량이라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그날 축배를 들었던 기억이. 경경님과 이 윤영빈 사이에서 제가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네. 몸은 윤영빈 씨가 쓰고, 그렇죠. 제가 네. 명령은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원앙 소리란 보면 원앙 있잖아요. 네. 결국은 힘이 없어서 나중에는 이제 쓸 데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젊은 소는 형빈이가 된 거고, 여기 이제 늙은 소. 형빈이가 일도 잘하고 아주 괜찮은 애더라고요. 아주 부리기 좋은 애예요. 근데 저도 수발한다고 그래서 뭐 큰 수발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네, 네. 잔심부름들 있잖아요. 네. 여기 있는 여기로 옮기고 이런 거밖에 안 해요. 네. 큰 거 시키고 그러진 않아요. 정작 심부름 같은 건 안 시키시는 거죠? 진짜 심부름은 안 시키고 그렇죠. 뭐, 야, 아침에 우리 딸 학교 좀 보내주라 이런 건 안 시켜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경규 씨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알고 있었던 이경규 씨에 비해서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두 분이서도 가까이서 보셨으니까 이경규 씨의 변화 혹시 느끼시나요? 아, 형님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 네. 자꾸 스스로 검열을 하게 돼요 제가. 어디까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얘기해. 괜찮을까요? 아니, 이 평균이 많이 틀려주셨는데 이제 변하셨으니까. 네. 네. 그래. 그러면 저... 난 나쁜 놈으로 만들잖아. 내가 한 거 아무도 없죠. 맞죠? 맞잖아 형님. 나 아무도 안 했어. 근데 내 손을 닦고 형님 죄송합니다.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그렇지. 네.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네,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소음 안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보기에도 우리 형님이 좀 천재에 가까운 분이에요. 네. 예능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천재적인 불행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너무 머리가 뛰어나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사람을 대하거나 정을 나누는 부분에서는 조금 서툴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뭐 작가분들한테 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한다든지 네네. 매니저나 코디분들을 좀 챙긴다든지 근데 네. 이제 언젠가부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코디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나가는데 경기 형님이 이렇게 부르시더니 고깃집에 들어가서 코디들을 고기를 사주기도 하고 작가분들한테 또 문자도 보내서 뭐 고맙다라든지 훌륭한 작가를 만나서 내가 요즘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옛날 같으면은 뭐 야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거야 뭐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아니야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내 주위 사람들 덕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하는 발상이거든요. 네. 내가 잘 되니까 내 옆에 붙어 있는 거지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지 이랬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완전히 그 바뀌었어요 생각. 그 사람이 살면서 정확히 내려갈 때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완전히 내려가셨을 때 제가 첫 조우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네. 저는 행운이지만 네, 네. 그래서 형님의 정말 겸손한 상황을 저는 처음부터 만난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상에 다시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내려감이 없었다면 경규 형님이 이렇게 바뀔 수가 없죠. 그러네요. 네,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네. 김태원 씨도 그 음악계에서는 제2의 이경규라고 불렸다던데 예. 그만큼 저, 예. 저도 그런 사람이었죠. 성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 심했죠. 욱하시고요. 그 경규형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과거에 그러셨다면서요. 그렇게 나쁘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예. 사람은 잡죠. 특히 노래하는 친구들은 부활의 보컬, 역대 보컬들은 다 사실은 녹음실에서 기어 나왔죠, 다. 네. 터치를 한다든가 손으로 뭐 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말로 사람을 완전히 보내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심경을 건드리는 거죠. 그런 건 두 분이 굉장히 비슷하시네요. 이 형이 그래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때리진 않으시잖아요, 절대. 때리는 게 나아요. 이윤석 씨는요, 우리 이경규 씨가 지금 이 정도 변한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나요? 그럼요. 예, 예. 근데 아직도 조금 옛날 말투가 조금은 남아있어요. 우리 형님이 그 좋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네. 예. 근데 오늘 들은 얘기가 정확히 반대되는 얘기를 내일 또 하세요. 아, 오늘 좋은가? 예, 예를 들면 이제 저한테, 윤석아, 네. 네가 웃기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고, 할 얘기가 없으면 말고, 그냥 편안하게 네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줘라. 네. 그게 방송 오래 잘하는 길이다. 네. 그래서 아 정말 맞는 말이다. 형님은 정말 좋은 말씀하신다. 네. 명심하고 다음 날 이제 형님 말대로 그날 제가 그냥 할 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잖아요. 승질을 막 바로 야 너 날로 먹어도 되는 거야 그렇게.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출연료를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돼? 막 또 야단을 치세요. 그래서 아니 어저께는 분명히 할 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냥 그래도 안 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기억은 나시나요? 예? 저렇게 말씀하시는 기억? 기억나지요. 기억납니다. 상반되는 얘기가 맞다고 말씀하시는 상반되기란 건 제가 몰라요. 어제 했던 얘기는 어제도 기억을 하고 있고 네. 오늘 했던 얘기는 오늘대로 기억을 하고 있지 네. 아 이게 상반된 얘기구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 왜 내가 이윤석이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네. 얘기를 해도 뭐 관계없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 희한한 게 그치. 들을 때마다 또 그 말이 맞는 말로 들려요. 아, 이게 맞구나. 아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제가 볼 땐 개그계의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잖아요. 네. 내가 보기엔 지킬 박사 하이기. 사실은요. 저는 뭐 진리는 상대적이니까. 제가 예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고 정말 가장 충격을 받고 슬펐던 기사가 배극의 빅3 유재석 옆에는 박명수가 받쳐준다. 강호동 옆에 이승기 이수근이 받쳐준다. 이경규 받쳐주는 개그맨 후배가 없다. 한다가 바짝 붙어 있는데 지금. 형님이 계시지만 개그맨 후배를 이제. 아.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옆에는 없지만 이경규 안에 나와 태원 형님이 형님은 이제 품고 가는 거죠 우리를. 다른 분들은 옆에서 받쳐주고 도와주지만. 이 관계는 언제까지 가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윤석 씨가 보시기에? 형님이 저를 버리지 않는다면 제가 먼저 떠날 일은 없습니다. 버릴 확률이 많아.
솔직히 절 버리셔도 네. 저는 놓지 않습니다. 그 끝. 오, 네. 제가 무슨 관계? 내가 나쁜 놈 만들잖아요. 그런 얘기는 잘 내가 그러면 당연히 안 놓친다니까. 얘기하는 땅이야. 자, 이경규 씨. 네.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죠. 이윤석 씨 버리실 건가요? 아유, 어린 분이 날 챙기네요. 비슷해요. 뭐 버린다, 데리고 간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 관계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네. 실제로 그냥 좋은 선후배 관계에서 약간의 어떤 그 이 주종의 관계가 좀 들어가 있는 거. 주종의 관계.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이윤석 씨를 버리며 또 이윤석 씨 때가 그가 챙겨가며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인생에 좋은 인연이 됐기 때문에 그 인연을 함께 가는 거죠. 네. 데리고 가느냐 달고 가느냐 차이. 달고 가는 거. 달고 가는 친구. 달고 가는 거. 이 친구 달고 가야 돼요. 저희 몰래 온 손님은요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 네. 아 그래요? 먼저 김태현 씨께 여쭐게요. 김태현에게 이경규란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경규 형님은 저한테 그 우회전이다. 우회전. 네. 무슨 뜻인가요? 평생을 직진밖에 모르는. 그 우회전 좌회전이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 제 인생에서 네. 직진만 했습니다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우측을 바라봤더니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갔더니 경규 형이 계셨습니다. 아 네. 저는 이윤석 씨에게 여쭐게요. 이윤석에게 이경규랑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고속버스 기사님 그런 느낌인데 네. 좀 길게 해도 되겠죠? 네. 아 그럼요. 네, 그 고속버스 그 기사님 베테랑 고속버스 기사님이 앞에 있으면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어디에 경찰이나 카메라가 있는지부터 해서 어디가 위험하고 미끄러운지를 다 알아서 운전을 해줘요 앞에서. 네. 고속도로 뒤에서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고 또 쉬어줘야 될 때 휴게소에 딱딱 쉴 때 따라서 쉬면 충전이 되고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가는 고속버스 기사님 같은 느낌이 항상 있어요. 아니 우리 이경규 씨도 이렇게 나와주신 두 분께 두 동생분들께 한마디씩 해주시죠. 제 인생에 있어서 우리 김태호 씨는 한마디로 저한테는 등대 같은 사람이었어요. 불을 밝혀줬어요. 솔직히 남자의 자리에서 김태호 씨가 없었다면 제가 크게 불을 밝힐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김태호 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살아온 인생의 과정이라든지 네네. 또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자의 자기를 통해서 많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김태원 씨를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꼽사리를 낀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네. 새로운 인물을 만났다는 거죠. 저한테는 등대 같은 인물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윤석 씨 얘기는 안 해주시나요? 피곤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말씀 안 하셨죠? 그 얘기하고 나니까 체력이 쭉 아 여기까지 보답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답. 아니 근데 말씀 안 하셔도 이경규 씨가 이윤석 씨를 얼마나 그렇죠. 네. 사실은 제 이 속 안에 들어있는 친구예요. 네. 그래서 함께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이 우리가 잘못돼가지고 프로그램을 같이 안 하게 되면 자주 못 만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저희 쪽 계통이 왜냐면 서로 바쁘다 보면.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방송을 안 하더라도 네.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서 네. 함께 가면서 나중에는 얘하고 나하고 둘밖에 안 남을 겁니다. 제가 아마 한 90이 돼도 네. 얘가 80 되거든요. 네. 그때 아마 분명히 수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야, 어쨌든 이렇게 두 분이 나와주셔서 이렇게 네. 남자들 간의 우정 그리고 예. 형제 이런 네.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세 분 간의 우정과 형제 계속해서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능인으로서 30년 동안 네. 살아오셨잖아요. 가장 두려웠던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스스로에 대한 식상함이죠. 제 자신한테. 우리는 큰 재능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재능이 바닥이 나면 식상하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제가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얼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항상 그 새로움에 대한 네.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도 생각하시기에 네네. 남을 웃기는 거에 있어서는 자신은 있으신가요? 웃기는 거는 자신 있죠.
아, 네. 그러나 어떻게 웃기느냐는 자신이 좀 없어요. 진짜 확 웃기느냐, 여운을 남기고 웃기느냐, 좀 매력적으로 웃기느냐, 이런 여러 가지 웃기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공부를 해야 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웃길 수는 있어요. 지금도 웃기라고 웃겨요. 뭐 이렇게 하면 웃잖아요, 다들 이렇게. 웃어요. 이건 저질이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지 않으면서 좀 새롭게 웃길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그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좀 감동받았던 일이 그 윤영빈 씨 왕비호 마지막 하는 날 직접 찾아오셨어요, 계속. 어, 이경규! 아, 나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 마지막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녹화장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KBS 그 녹화장에 들어가면 이 출입문이 안에서 누가 눌러줘야 자동문으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후배들이 막내 기수분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열어주고 해요. 선배님 그걸 딱 보시더니 잠깐 오라 하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저기 지금 온 친구들도 프로고 힘들게 선물 봐서 붙은 친구들인데 저 시간에 아이디어 해고 오히려 자기 개발에 시간을 줘야지 왜 굳이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선배들이 후배를 시켜서 그렇게 꼭 일을 시켜야 되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한마디 하시고 나서 그 이후부터 그런 게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네. 선배님의 보이지 않는 후배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들 좀 예, 감동적이고 심장이세요. 그렇지. 선배님 뛰는 한 예능도 뛰는 거죠. 예, 예. 와, 이경규 씨가 뛰는 한 예능은 뛴다. 예. 오, 정말 좋은 얘기네요.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이 정도면? 사실 이제 이게 사람 불러다 놓고 이런 책임감을 주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면 가장은 아닙니다. 아까 저 윤석이하고 태원이가 가장이에요. 네, 네. 저는 가장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책임지지 않으나 그러나 수수방관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얼마나 더 하실 생각이신지 언제까지 하겠다 또 말겠다는 사실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어느 순간이라도 내 스스로가 나한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10년만 젊었어도 네. 30대로 돌아가겠냐. 저는 안 돌아갑니다. 저는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 얼굴에 주름살은 이미 많이 자리했지만 네. 지금의 제 자신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많은 욕심도 버렸고 많은 욕망도 죽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네. 솔직히 지금이 저는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다시 젊어지고 싶은가 물어본다면 돌아가고 싶잖아요. 네. 자, 저희 승승장구의 마지막은요. 아까 이경규 씨가 걱정하던 대로 나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경규야로 시작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이제는 그렇겠네요. 제가 이제 어느덧 선배가 되다 보니까 누군가 저 뒤에서 어이 경규야! 그렇죠. 이런 분이 이제 거의 없죠. 많이 네. 없어요. 근데 저한테 네. 아, 되게 쑥스러운데? 경규야, 고생이 참 많구나.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수십 년 동안 고생을 참 많이 했네. 술도 많이 먹였고 또 담배도 많이 피겠고 너가 무척 힘들어하는 것 같아, 요즘 보니까. 미안하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한 몇 년만 더 하자. 한 몇 년만 더 달려가면 언젠가 경규를 놓아줄 거야.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열심히 한번 더 살아보자. 경규야, 멋쟁이. 대상 소감에서 눈 내린 길을 한 발자국씩 걸으면서 후배들한테 길잡이가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부디 누군가한텐 꿈이 될 그 길을 마지막까지 당당하고 멋지게 걸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이 시대 최고의 예능인에게 팬으로서 드리는 말입니다. 아이고,